레슨 3입니다. 레슨 3는 임페리티브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이죠. 루프와 브랜치 관련해서 쭉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리티브 언어가 루프와 브랜치가 있다고 하는 말은 데클라러티브 언어는 이게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없진 않고 레러티브 역시 이런 루프나 혹은 브랜치. 브랜치는 우리 한국말로 분기라고 얘기를 하나요? 분기. 그리고 루프는 뭐 그냥 루프로 합시다. 순환. 순환이고 반복이라고 할까요? 반복. 분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역시 있지만은 임페리티브 언어의 루프와 브랜치와는 좀 다른 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따 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임페리티브 랭귀지의 어떤 루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랜치 같은 것이 if 문장이고, 다음에 case 문장이고, 다음에 switch 문장이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등등 있고, 그다음에 루프는 for, 뭐 while 등등이 있죠. 그런데 while보다는 일단 for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브랜치이고 얘가 루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임페리티브 언어, 고나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다 임페리티브 언어잖아요. 쓰이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데클러러티브 언어는 요것과 좀 다르게 쓰입니다. 쓰이긴 쓰이지만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ains go. Contains go. 이중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죠. 얘입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템프에 붙여놓고 한번 볼까요? 코드 먼저 프린트 라인 하고 다음에 command work outside 문자 1이에요. 그리고 string.contains 이 string이 스트링 우리 불러온 거잖아요. 패키지 스트링즈의 컨테인즈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호출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컨테인즈 리포트 whether substring is within s. 그러니까 s 속에 스프링 이 s 말하는 겁니다. s 스트링 substring string 되잖아요. 두개다 스트링 이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뭐좀 이따가 아마 몇번 에피소드 지나서 바로 아니네 바로 다음 에피소드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그러니까 이 command라고 하는 variable 여기죠. variable에 outside라고 하는 이 string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도 string이고 두 번째도 strin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으면은 true가 되고 true or 없으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exit 여기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간단한 거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요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compare go 마찬가지 불러서 보자. 얘가 compare인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print line 지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print line과 print와 printf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죠.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린트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돼서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린트 F로 돼 있어요. 이 프린트 F를 프린트로 해보시거나 프린트 LN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벌써 에러 메시지가 딱떠 있잖아요. 왜떠 있는지 에러 메시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프린트 LN call has possible formatting directive V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println에 이게 왜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println과 printf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age가 41이고 다음에 age가 less than 18 이게 true냐 false냐 답이 되겠죠? true or false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교와 동일합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죠? 너무 붙이지 않나? 자, 요넷 중에 하나 같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해요. 비교가. 그래서 실행하면 결과 요렇게 폴스가 나오고 있죠. 이게 비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자, 분기문 볼까요? if 문장도 마찬가지
if입니다. short if가 떴네요. 그냥 if. 요 if죠, 그죠? 마찬가지 if 문장도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if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command가 얘와 같으냐. 이게 true면 얘가 호출될 것이고 아니면 얘가 호출되고 아니면 얘가 호출되겠죠. 그죠? 마지막에는 호출되는 무조건 얘는 호출될 거예요. 이게 if 문장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그다음에 leap year. 요거는 좀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leap year. leap go. 요거일 것 같네요. 봅시다. 넣고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leap year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윤년이죠. 윤년.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어서 그 윤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윤년? 윤년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365일로 딱 잘라서 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니까 정확히 말하면 365.25인가? 2489인가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주를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에다가 0.2489일인가 그러니까 더 추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하루를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4년마다 하루를 추가. 일을 추가. 달리게. 추가하는 방식은 2월을 29일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보통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또 다시 400년에 한 번씩 1을 빼 주는 겁니다. 400년마다 1일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추를하는 거예요. 1일을 마이너스 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지소. 이게 나름대로 윤년을 만드는 우리가 그러니까 달력.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기간과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맞춰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윤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 2100년이 서기 2100년이 윤년이냐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400으로 나눠서 땅 떨어지면은 리비엘 윤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릴 때 여기 좀 했네. 400년이면은 400년마다 윤년을 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윤년을 인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 윤년을 지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니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윤년을 지수한단 말이에요. 지수하고 단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 어떤 경우냐니까 4로 나눠졌을 때 나머지가 제로이고 그죠? 이게 퍼센트가 뭐예요?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시하는 거죠. 제로이고 그리고 또한 엔드엔드입니다. 그리고 이어를 100으로 나눴을 때 제로가 아니다. 그죠? 이 경우이면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윤년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400으로 나눠지거나 이열이 400으로 나눠지거나 400으로는 나눠지지만은 100으로는 나눠지지 않는 해, 그죠? 그때는 윤년이 저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뭐 2100년은 4로 나눠지고 100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때는 윤년이 아닙니다. 윤년이 아닌 윤년이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서기 100년. AD라고 할까요? AD 100년은 윤년이 아니고 200년도 아니에요. 300년도 아닙니다. 그런데 400년은 윤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윤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해서 이게 year, year이 leap. 얘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 아니에요? true 아니면 false인데 or false입니다. 해서 자, 얘가 만약에 true면은 얘는 or이잖아요. or이니까 뒤에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true면은 무조건 true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end operator operator 이 경우 요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false이면은 얘는 볼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무조건 하고 얘는 false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얘가 true이면은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이 true로 바로 return을 하고 얘가 false이면은 뒤에 것도 볼 것 없이 그냥 false로 true return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컴퓨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이미 뻔한 게 답이 나와버렸는데 뒤에 있는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N OR 연산자라 그러고 얘는 AND 연산자. 다른 언어와 동일해요. 해서 이렇게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볼까요? 이렇게 2100년은 리비얼이냐? 그죠? Look before you leap. 그다음에 else 트루면은 이렇게 되고 폴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폴스인 경우, 그리고 얘는 트루인 경우. 그리고 지금 keep your feet on the ground 했으니까 윤윤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서기 100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서기 100년, 100년이면은 윤윤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윤윤이 아니란 말이에요. 4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400년은 이렇게 400년이면은 왜 리턴이 안 됐나요? 그렇군요. 얘가 저희를 안 바꿔줬네. 400년 이렇게 윤년이죠. 자, 여기에 윤년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윤년 요 예제는 우리가 뭘 공부했느냐니까 AND 연산자와 그리고 OR 연산자 이걸 AND 연산자라 그러고 OR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치고라고 하는 다음 예제를 볼까요? 간단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톨치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기에 진행하는 수업에 들리나요? 자, have a torch true이고 leave the torch false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not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not 연산자, not operator. 느낌표 하나 딱 찍혀져 있잖아요. 그죠? have a torch가 true면은 not이 붙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고. 그죠? lift torch가 true면은 마찬가지 얘 false가 되고 false이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OR 연산자로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have a torch가 true입니다. true인데 여기에 not이 붙었으니까 얘는 false 될거 아니에요? false이니까 이 OR 연산자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도 봐야 되죠. 그죠? 뒤에 걸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뒤에 걸 leave the torch가 false고 not이었으니까 true가 됐죠. true가 됐으니까 전체는 true가 되죠. true이니까 얘를 출력하겠죠. 그죠? 보시면은 true. 그래서 nothing to see here. 그죠? 자, have a torch는 횃불을 가지고 있느냐? lit torch는 횃불에 불을 밝혔느냐? 뭐 동굴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concise switch 문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하죠. concise switch 요런 switch 문장. 그래서 switch 문장입니다. switch command 있죠? command go inside입니다. switch command에서 만약에 이 command 이 문자열이 예와 같을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예와 같거나 예와 같거나 할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아니면 예와 같을 때는 얘를 실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얘를 실행하란 말입니다. 이게 케이스 문장이에요. 그죠?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if 문장과 로직은 동일해요. 그죠? 동일한 로직입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You find yourself in a dimly lit cavern. There is a cavern entrance here and a fence to the east. 동굴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동굴이 동쪽을 향하는 패스이다, 경로이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출력돼 있고, 그죠? 커맨드는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라는 커맨드 명령을 받았어요. 자, 지금 우리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게임, 동굴 탐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가 요 커맨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요 커맨드일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 go east를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클릭이 되겠죠? 첫 번째, 그죠? Go east니까 you had a, Go east니까 왜? 아, 여기 있군요. You had a paddle up the mountain.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스위치 문장, 또 그냥 스위치 문장, concise 스위치 문장과 그냥 스위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붙여놓고 스위치. 이번에 스위치는 똑같은 스위치예요. concise 스위치네. 잠깐만. 스위치 여기 있군요. 예. 자, 이번 스위치는 룸입니다. 룸에 레이커 돼 있고 스위치에서 룸이 케이브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돼 있죠. 그죠? 컨사이스 스위치와 그냥 스위치 문장의 차이점.
그냥 스위치 문장은 그냥 스위치에다가 케이스에서 equal 기호 다 있죠. equal 기호, equal 기호 해서 뭔가 얘가 true이면은 if true이면은 얘를 실행하고 얘가 true이면은 얘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concise의 경우에는 그냥 command를 여기다 넣고 케이스 문장은 그 비교 문장이 없죠. 비교 문장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같은 거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fals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만약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이면 얘도 실행하고 이어지는 케이스의 바디들도 다 실행을 하라는 것이 false입니다. 그죠? 이거 다른 언어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죠. 자, 카운트다운도 같이 볼까요? 카운트다운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건 다른 언어랑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 기초는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초급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번에 루프 이제 루프인데 카운트는 10 돼 있고 4 문장 카운트가 0보다 크면은 실행을 하고 0보다 크지 않 그 조건 이 조건 컨디션이 false가 되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아니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요렇게 돼. 그죠? 지금 1초의 인터벌 주고 있죠. 그게 타임 슬립입니다. 그래서 타임 패키지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타임 세컨드 얘는 1초입니다. 그죠? 1초만 슬립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줄이는 거예요. 10에서 9로 점점 줄여서 나중에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실행한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인피니티 무한입니다. 무한인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죠. 요것도 같이 보고 인피니티고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볼까요? 요렇게 이번에는 매스 랜덤도 불러왔고 타임도 불러왔습니다. 카운트가 0과 같다. 그러면 밑으로 수정을 하고 자, 카운트를 보죠. 카운트가 5로 되어 있고 0보다 큰 동안에는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랜덤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만약에 0에서 999까지 숫자를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 때 걔가 0이 되면은 브레이크 해서 빠져나오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 4, 3, 2, 1 다음에 0가 돼서 리프트 오퍼 되겠죠. 한번 볼까요? 4, 3, 2, 1 리프트 오프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 리미트를 이렇게 보죠. 0과 1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둘 중에 얘가 나올 확률과 얘가 출력될 확률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50도 50이죠. 보시면은 5, 4 빠져나왔고 50%의 확률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연결되거나 50% 확률이 아니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빠져나오게 되죠. 80% 다섯 번을 하게 되면 네 번은 빠져나오고 한 번 정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보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잠깐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다시 자 카운트는 5입니다. 그리고 타임 슬립 했습니다. 만약에 랜덤에서 1 그러네요. 100% 빠져나오네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은 80%의 확률로 빠져나옵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자 80%의 확률로 얘가 런치 페일드 될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네. 이걸 3으로 했을 때 빠져나올 확률, 이걸 4로 했을 때 빠져나올 확률, 그리고 절반 한 번은 빠져나오고 한 번은 안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확률을 가지게 하려면 이 숫자를 뭘로 해야 될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퀴즈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을지 어렵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교과서에 있는 상당히 좋은 예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퀴즈가 있죠. 퀴즈 해서 첫 번째
Emerging from the cave, your eyes meet the blinding midday sun. 동굴을 빠져나오자 햇빛이 눈이 부십니다. 그죠? 어, well shaded, 그러니까 그 양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니면 뭐 어쨌거나 눈을 가릴 뭔가를 어, 그러한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How do you declare a bloom value? Well shaded, true or false? Bloom variable이니까 true or false. Variable은 variable인데 그 담는 값이 true거나 false거나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수, well shaded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선언해보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동굴 입구에 어떤 사인이 있어요. 표시가 있는데 무슨 표시가 있느냐니까 그 사인에 read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command, 그죠? 그죠? command, command가 word read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동굴 입구에 사인이 표시가 있고 그 표시를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command가 command라는 변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 command에 read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란 말입니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는 이게 해답이 딱 나와 있네. 그죠?